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 한국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스웨덴하고 해서 졌고요. 스웨덴 한테 졌고 그 다음에 어디냐? 멕시코 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위 지금 독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하네요. 오늘 저녁에. 독일 축구선수, 축구대표 한 명이 뭐 16강에 올라가는 걸 제비를 뽑을 수도 없고 내가 실력으로 한 2점 차 이상 뭐 해서 한국을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제비 뽑기.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. 제비를 뽑는다. 제비 뽑기. 뭘까요? 제비가 뭐죠, 제비? 제비는 그새 말하는 그 강남 갔다 돌아오는 그 다리 부러지는 흥부자는 아니고 그 제비도 제비지만 제비는 그 여러 가운데서 이제 어느 하나 골라 잡게 해가지고 거기서 미리 적어놓은 어떤 기호나 글 그것은 이제 그에 따라 승부나 이제 차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제비라고 하죠. 순우리말입니다. 그래서 그 제비를 만들어 승부나 차례를 정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? 제비 뽑기라고 하죠. 이거 한 단어입니다. 제비 뽑기가 한 단어예요. 그 제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비추리가 생각나네요. 제비추리. 제비추리는 뭐였죠? 제비추리는 소의 안심에 붙은 고기를 제비추리라고 하죠. 제비 하니까 또 수제비도 생각이 나네요. 수제비는 뭐죠? 밀가루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미역국이나 뭐장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. 밀수제비. 수제비 맛있죠. 수제비 하다 보니까 또 물수제비가 또 떠오르네요. 물수제비. 물수제비가 뭐죠? 둥글고 얄팍한 돌을 물 위로 튀겨 가게 던졌을 때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을 물수제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물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? 물팔매라고 하죠. 납작한 돌멩이 따위를 던져서 물 위를 튀기면서 멀리 가게 하는 일을 그걸 물팔매라고 하고 그걸 물수제비라고 하지 않습니다. 물팔매를 해서 물수제비를 만드는 거죠. 돌멩이를 던진다. 돌멩이. 돌멩이 어떻게 했습니까? 돌멩이죠. 왜냐? 돌멩이로 맞아서 멍이 드니까. 안녕.